아, 그게 인간적으로 너무 예의가 없는 것 같아요. 거기 앞에는 상여가를 켜놓고 있어요. 네, 여러분들, 이용구 법무부 장관 내정은요, 그러니까 해임 수순 밝기다. 그렇게 아시면 돼요. 편하게. 문재인 대통령이 이제 결단을 했기 때문에, 여기서 밀리면 안 돼요. 여기서 밀리면 안 되고, 국회도 엄청난 힘을 갖고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한 이틀 정도 굉장히 답답하고 그런 마음은 있을 거지만, 절차를 지키는 거예요. 바로 뭐, 그, 소집해갖고 장관이 나서서 그렇게 하는 게 아니라, 절차를 지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사실 어제 언론 보도를 보면요, 모두가 윤석열 죄 없는데, 추미애가 괜히 윤석열을 자르려고 한다. 이렇게 하면서 이제 대통령에게 추미애 경질하라. 그런 뉘앙스에 그러니까 굉장히 그 윤석열 그 옹호하면서 추미애가 이러면 잘못한 거 아니야? 윤석열 대여 죄 없대? 법원에서도 죄 없다 그러고 법무부, 니네 법무부 감찰위원회에서도 윤석열 죄 없대는데? 이런 식으로 몰아갔어요. 그래서 오늘 아침 일제히 국민의당이 기다렸다는 듯이 추미애 장관, 문재인 대통령 경질하라. 이렇게 됐는데, 오히려 이제 그런 경질하라라는 언론과 국민의당의 바램을 문재인 대통령이 한 방에 이용구 법무부 차장을 임명하면서, 본인의 의지를, 그리고 해임 수순을 밟고 있는 건데, 만약에 여기서, 해임안이 결정이 됐습니다. 만약에 법무부 회의에서. 그리고 이제 추미애 장관이 올리겠죠. 해임 건의안을. 해임으로 결정됐다. 네. 대통령이 그래갖고 사인을 했습니다. 그러면 윤석열은, 아니, 뭐, 대통령이 사인만 하셨지, 저에게는 어떤 말도 안 해주셨습니다라고 하면 버티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 이제 소송을 들어가겠죠. 소송을 들어가서 검찰 다시 직은 유지 못하면서. 지금 완전히 해임된 상태에서 해임을 취소해달라는 이번 지금 직무배제 정지 소송처럼 똑같은 소송을 다시 해야 됩니다. 그래서 그 소송에서 이제 윤석열 총장이 이기면 그 복직이 되는 거고요. 아니면 그대로 해임이 되는 겁니다. 그 정도까지 할까? 제가 우리 시청자들도 얘기하지만 소송감이 안 돼요. 왜냐하면 이거는 대통령이 임명권자이자 면직도 할수 있기 때문에 법무부에서 징계위원회에서 올라가고 대통령이 사인을 하면 소송 자체가 안 되는 거예요. 제가 보면 이거는 어떤 정권의 압력이나 뭐 그런 것들이 아니라 본인 개인 비리에서 더 이상 그 직을 공무원직을 유지하지 못하는 거라서 임명권자인 대통령이 아무리 임기가 보장이 돼 있다 그래도 이거는 정치적인 사안이 아니라 본인의 개인 비리이기 때문에 저는 소송이 안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근데 근데 그 방법을 전성적인 찾겠죠. 4일 이후에 검찰과 우리 세상이 확연히 바뀔 겁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지금 여러분들이 계속 뭐 불안하다, 답답하다, 이거는요, 너무너무 당연한 겁니다. 검찰의 힘을 믿고 대한민국의 모든 적폐들이 사실상 같이 움직였어요. 그렇죠. 근데 윤석열이 날아가면 어떻게 보면 적장의 사실상 상징성이 있는 윤석열이가 해임된다는 것은 문재인 대통령이 그만큼 무서운 존재가 되는 거고 검찰총장을 해임하면서도 검찰이 그 어떤 것도 까지 못한다 그러면요. 문재인 대통령은 여태까지 철저하게 꼬투리 하나 잡히지 않으면서 이 국정을 운영한 거예요. 그래서 언론들도 이제 한 발짝 뺄 거고요. 제가 보면 그래요. 언론들도 더 이상 윤석열 감쌀 의미가 없으니까. 그 지금 어제 오늘이죠. 어제 오늘 추미애 장관을 징계해야 된다는 기사들이 나오더라고요. 추미애 그쵸. 장관의 징계는 누가 하나. 그래서 감사원을 부추기는 기사들이 나오더라고요. 근데 지금 추미애 장관이 만약에 문제가 있고 어떤 절차적으로 하자가 있었다면 검찰이 먼저 치고 들어왔을 거예요. 그 예를 들면은 7월 달에 이제 그 추미애 장관의 아들 건과 관련해서 검찰이 치고 나왔던 것처럼 치고 나와야 되는데 지금 그 이상의 어떤 사태가 벌어지지 않는 이유는 검찰이 쥐고 있을 만한 것들이 없다. 추미애 장관이 절차적으로는 문제 없이 진행해 왔다라고 볼수 있는 것 같습니다. 지금 저는 개인적으로는 윤석열이 소송은 못갈 거라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국민적 정서라는 게 있거든요. 대통령이 해임 건의안이 추미애 장관까지는 비판을 할수 있는데 대통령이 사인하는 순간 그 대통령의 명을 어긴다 그러면 국민적 정서적으로 그건 윤석열이가 불리해요. 정략적으로 보면. 그래서 저는 윤석열은 또 멋진 말을 남기겠죠. 나는 가지만 검찰의 정의는
뭐 후배 검사들이 뭐 불의의 의지로 이어나가길 바란다. 이러면 자기는 아주 정권에 자기 개인 비리에 의해서 날아가는 총장이 아니라 문재인 정권에게 대항하다가 살아있는 권력을 수사하다가 아주 정의로운 검사의 퍼포먼스로 하면서 나가면 본인이 바랐던 거거든요. 근데 저는 검찰이 자꾸 살아있는 수사, 살아있는 정권에 대한 수사를 막았다, 못하게 하기 위해서 윤 총장을 누르는 거다라고 얘기하는데 그럼 수사도 시작도 못하죠. 지금 저는 이해가 안 되는 게 재판으로 거의 다 넘어갔어요. 네. 수사를 했고 기소를 해서 검찰이 증거를 확보를 했기 때문에 재판에 넘어간 건데 이제 와서 뭐 울산시장 하명사 뭐 수사라느니 뭐 선거 개입 그 뭐 저기 뭐 감찰 무마라느니 이런 것들을 가지고 제대로 수사를 못 하겠다라고 주장하는 것 자체가 저는 말이 안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저는 웃긴 게 국민의힘이 이제 윤석열을 견제하기 시작했어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주호영 원 대표가 그렇죠. 이런 네. 얘기를 하잖아요. 추미애 장관 경질하고 윤석열이도 정치 안 하겠다고 선언하라. 선언하라고. 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윤석열 얼마 안 남았다는 것도 국민의힘이 아는 거예요. 야, 네. 저건 절차대로 가면 추미애 장관, 그러니까 사람들이 추미애를 몰라요. 추미애를 아는 사람들은요, 요만큼도 불안해할 필요가 없어요. 추미애 장관이 정치인으로서 어떤 모습을 보여줬는지 여러분들이 보시면요, 걱정할 게 요만큼도 없습니다. 이게 국민의힘이 윤석열과 거르드기는 뭐냐? 야, 쟤 결국은 옷 벗고 나가면 정치한다고 하면 시끄럽거든요. 골치 아파지거든요. 윤석열이가 만약에 이렇게 정의로운 모습을 하다가 국민의당에 입당을 딱 하는 순간 윤석열은 그동안 쌓였던 게 아, 저 새끼 진짜 정치질 했구나. 이렇게 되니까 윤석열이는 절대 국민의힘과는 할 수가 없어요, 함께. 그럼 외곽에서 어떤 뭐 신당 창당이나 제3지대, 그러니까 가입을 안 하고 그냥 정치권에 발들였다는 것 같은 제스처만 취해도 존재감이 없어져요. 모든 스포트라이트는 야당의 윤석열로 향하는 거지 국민의당이 어떤 대선 후보들이나 내일 총 서울시장 선거를 앞둔 국민의힘에서는 골치가 아프니까 윤석열과 거리 두는 거예요, 지금. 저는 그 국민의힘에서 윤석열 총장을 강하게 내치지 못하는 이유가 또 있다고 생각하는 게 이건 진짜 그냥 상상력만 좀 보태보자면 여태까지 국민의힘 그리고 이전 자유한국당 때 그 조국 전 장관을 비롯해서 여태까지 여권 인사들을 공격했던 그 수많은 정보들이 어디서 나왔을까? 그걸 한번 생각을 해봐야 될 것 같아요. 지금 검찰에서 검찰한테 얻어갖고 지네가 공격했잖아. 네. 검찰에서 수사하는 내용을 가지고 공격을 하니 당연히 지금 뭐 출처가 검찰일 수밖에 없는 상황인 것 같고 그냥 상상을 해보자면 그래서 윤석열 총장이 만약에 이제 국민의힘에서 강하게 내쳐서 완전히 거리를 두게 되면 이 사안들이 드러나지 않을까. 많은 언론들이 이런 얘기를 해요. 문재인 대통령이 과연 차관을 임명할 것이냐. 그게 만약에 차관을 임명하지 않는다 그러면 윤석열 해임에 대해서 청와대가 부정적인 생각을 갖고 있다라는 뉘앙스가 되는 거죠. 근데 추미애 장관이 12월 4일이라고 못 박으면서 문재인 대통령이 오늘 차관을 임명하겠다는 것은 추미애 장관에게 엄청난 힘을 실어주면서 윤석열이는 원칙대로 징계안을 처리하겠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걱정을 하나도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래도 아무리 여러분들 뭐 답답하다 그래도 대통령의 힘은 막강합니다. 그래서 아무리 저렇게 언론들이 난리를 치고 그래도 이런 뉘앙스만 봐도 여러분들이 저는 추미애 장관님 너무너무 박수 쳐주고 싶은 게 뭐냐. 어떤 정치인들이 자기 이미지 배려가면서 검찰개혁이라는 거 하려고 여기까지 오겠냐고요. 여태까지 왜 대한민국에서 검찰개혁이 이루어지지 않았는지 아세요? 누구나 법무부 장관이 돼서 검찰이 조금만 저항하면 자기가 다칠까봐 손 떼고 나가고 조금만 어떤 정치인들이 검찰을 개혁하려고 큰소리 쳤다가 검찰이 조금 반항하고 당내에서 좀 시끄럽고 언론이 공격하면 손 떼고 나가고 정치에 오선을 하면서 국무총리든 더 큰 자리를 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자기가 여태까지 갖고 있던 정치적 커리어보다 낮은 법무부 장관을 하면서 그 누가 이미지 상해에 가면서 국민적 반감이 높아지는 이런 상황에서 그거를 정면 돌파를 하겠어요. 추미애 아니면 누가 하겠냐고요. 여기서 흔들릴 것도 없고 어떻게 보면 추미애가 본인의 정치 생명을 걸고 지금 검찰개혁을 완수를 하기 위해서 지금 전면전을 하는 거예요. 거기서 저는 제가 좀 밤에 가끔 방송할 때 그래요. 추미애의 이런 총대 아무나 멜 수 없다.
이런 총대 쉽게 멜 줄 알았으면 검찰개혁 누구나 있겠죠. 서로 안 멜라 그러던 총대. 문재인 대통령이 가장 살아있을 때 가장 측근에 있던 조국 장관도 너 지금 까놓고 얘기하면 조국 장관이 왜 사퇴했습니까? 검찰? 아니에요. 민주당에서 이러다가는 내년 총선 진다는 민주당의 반대파들 때문에 나간 거예요. 여러분들 그거 아셔야 돼요. 조국 장관님은 검찰의 공격, 정경심 교수의 구속, 수사 하나도 두려운 사람이 아니었어요. 조국 장관이 35일 만에 사표를 낼 수밖에 없었던 이유는 민주당에서 자기 선거 지역구의 여론만 보고 조국 여기서 문재인에게 정리해야 된다. 그런 인간들 때문에 결국은 조국도 옷을 벗을 수밖에 없었던 거예요. 지금도 추미애 장관 양비론을 펼쳐가면서 추미애도 옷 벗어야 된다. 이런 게 지금 현재 우리의 현실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반드시 추미애 장관이 오늘날 여기까지 오는 과정에서도 힘들었고 앞으로도 힘들 거예요. 국민이 보상해 주면 돼요. 국민이 어떻게 보상하냐? 그 사람의 희생을 잊지 않으면 됩니다. 그 사람이 어떻게 검찰개혁을 위해서 본인을 던졌고 어떻게 검찰개혁을 위해서 본인의 가족들이 희생됐고 아직도 얼마나 공격을 받는지 국민이 잊지 않으면 돼요. 저는 여러분들에게 꼭 그래서 제가 늘 밤마다 떠드는 게 뭐냐. 민주당의 반란군들은 국민이 제압해야 돼요. 검찰은 국민이 제압할 수 없다고 해도 당장 민주당 안에서 여기저기서 양비론을 펼치면서 추미애를 공격하는 자들은요. 바로 민주당 지지자들이 제압할 수 있는 거예요. 너 다음 선거 때 보자. 문자 폭탄 보내고. 그래야지 추미애 장관이 버틸 수 있는 거예요. 안에서 공격이 가장 어려운 거예요. 가장 힘든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왜 우리가 추미애를 지키는 방법 간단해요. 지키는 방법 간단해요. 추미애의 장관을 지키고 추미애를 지켜야만 검찰개혁이 되는 걸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데 안에서 추미애도 잘못했다 나가라는 놈들 반드시 다음 총선에 또 심판해주고 평소에 그 사람에게 여러분들이 아 기억하면 돼요. 추미애가 물러나면 누가 여기서 총대를 매겠냐고. 이상민? 네가 매라 그래 보세요. 어? 안 해요 그런 사람들. 이미지 깎인다고. 어? 제가 갑자기 오늘 열이 받아갖고 살에까지 걸리고 진짜 어떤 사람들이 자기 이미지 상해가면서 어? 초선도 아니고 중진 아니 뭐 삼선 중진도 아니고 뭐 자기가 뭐 당대표를 위해서 이렇게 희생하는 것도 아니고 저는 그래요. 모두가 자기가 우아하고 고귀하고 멋진 정치인으로 남고 싶어하죠. 검찰 개혁하면서 얼마나 여론의 공격을 받고 이미지가 추락했습니까? 거의 제가 보면 추미애 혐오감을 저쪽 진영에서는 엄청나게 드러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근조를 보내고 있거든요. 아, 그게 인간적으로 너무 예의가 없는 것 같아요. 거기 앞에는 상여가를 켜놓고 있어요. 그걸 집혀서...